점아, 이제 공자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점아, 이는 하여. 너는 여하여 어떠한가? 네 생각은 어떠냐? 구슬희러니 굉이 사슬이 작하야. 이 고자는 이게 원래 명사로는 붓고자예요. 그래서 장고, 소고 뭐 이렇게 할 때 고자인데 이게 가야금이나 이 현악기로 된 악기를 탈 때 연주할 때는 탈고자예요. 쓸자는 비파지요. 비파를 타는 소리가 희. 이 희자라는 것은 이게 소리가 가늘게 신나게 치다가 가늘게 서서히 죽어드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아 이제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생각에 빨려서 점점 이제 소리가 작아지더니 굉이 사슬이 작아야 굉이라는 것은 치던 가야금을 이렇게 비파를 딱 옆에 놓으니까 빙 하고 울리겠죠. 굉이 사슬이 합대는 놀쌌어요. 비파를 놓고 작. 옛날에는 선생님이 질문하면 반드시 일어나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이라는 것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주하던 비파를 탁 놓고 일어나서 대답하기를. 대왈 2호 삼자자리 선호이다. 2호 2자는 다를 2자예요. 이 세 사람이 선자는 이게 가출 선 가출 찬 이렇게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으로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갖추어서 이야기한 그것과는 저는 좀 다르옵니다. 자왈 하상오리오 공자님께서 또 그 말을 듣고 하상 뭐 괜찮겠다. 무엇이 상해가 아니 상해가 되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네 생각을 좀 얘기해보거라. 역학언 기지야. 기지가 아니라 또한 각각 그 뜻을 자기의 뜻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 말이 이제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서예가들이 다 쓰는 말이에요. 모춘자의 춘복이 희성이어든 관자 오륙인과 동자 육칠인으로 육호기하야 풍호무하야 영이 귀호리이다. 이거는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오고 잘 그런 구절이에요. 모춘자의 즉 점은 본매. 이 모자는 점을 모자인데요. 왜 우리 그 3개월을 한 단위로 잡잖아요. 그래서 맹춘, 중춘, 모춘 또는 개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력 3월에 그 말입니다. 음력 3월에 춘복이 기성이어든 봄. 봄 옷이 이미 완성이 되거든. 관자 5,6인과 동자 6,7인으로 관자는 어른이고요. 동자는 아이들입니다. 자기와 마음에 맞는 친구 6,7명, 대6명과 동자 6,7인으로 아이들 6,7명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말이에요. 요코기아야. 이 기는 기수예요. 강 이름입니다. 거기 아마 온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수에서 욕 목욕을 하고 풍호 무우하야. 무우라는 곳은 이게 저게 기우제를 지내고 하던 그런 제단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게 제단이라는 게 원래 산 높은데 높음악한 곳에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바람을 탁 쐬고서 영이 귀호리이다. 거기서 신화 한 수 읊고 노래를 한 곡 좀 부르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자기 능력이나 모든 걸 다 알아준다고 할 때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묻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좀 상상이 잘 안 가지죠? 지금 아마 다 물어보시면 그럴 거예요. 당신이 뭐 하고 싶으시냐고. 그러면 거대월 다 돈을 억수로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면서 뭐 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런 자기 대답과 이 증점의 대답을 한 번쯤 다 많이 생각해 보세요. 부자 위연탄할. 공자님께서 그 말을 듣고서 위연이 탄할. 위연탄할은 아 그러냐 이렇게 그냥 갑자기 그냥 속에서 깊은 이렇게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오여점하느라. 이 여자는 허여할 여자입니다. 나는 증점을 허여하느라. 야 증점의 참도에 그 뜻이 아주 갸륵하기도 하구나. 그런 의미죠. 사자 시좌에 이 네 사람이 모시고 앉아 있음에 이치 위서 즉 이 옛날에 나이를 따질 때는 치라고 해요. 치. 이빨 치자요. 이게 연세가 드시면 이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치는 치, 작, 그 다음에 뭐죠? 덕.
이 연세, 나이 드신 거, 그 다음에 덕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관직이 높은 거, 이거를 삼달덕이라고 했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로 따지면은 증점이 마땅히 두 번째 대답을 해야 돼요. 자로가 가장 나이가 많고 증자가 그 다음 나이가 많은데 이 방 고슬고로 그때 마침 고슬, 이 비파를 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자 선문 구적 이후 급점야라. 공자께서 우선 염구와 공서적한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 증점에게 이르렀다. 순서가 바뀌었다 이거죠. 희는 간헐야라. 희라는 것은 이 간자는 원래 이게 사이간자인데요. 흥이 점차로 벌어진다. 즉 음악소리가 점차로 커졌다가 줄어드는 그런 사이겠죠. 간헐야라. 간극이 생기는 것. 작은 기야오 선은 구야라. 여기 작자는 이게 사슬이 작하야 대활 2호 3, 그 대답했죠. 이게 작이라는 것은 일어난다는 뜻이다. 이거죠. 아까 벌떡 일어나서 대답을 한다 그랬어요. 선은 구야라. 선이라는 것은 갖출 구자의 의미다. 모춘은 화후지시오. 이 모춘이라는 것은 이게 화할 화자에다가 후자는 따뜻할 후자예요. 날씨가 아주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때를 말한다. 춘복은 단겹지의라. 이 단자는 호돗 단자고요. 겹자는 겹옷 겹자인데 이 단겹지의라는 것은 겨울에는 중국이 워낙 추니까 특히 이제 노나라 지방이 좀 북쪽 지방이거든요. 추우니까 속옷을 두터이 입다가 단겹지의라는 것은 솜을 걷어낸 옷을 입는 거예요. 봄옷이니까 그거를 좀 말한다. 욕이라는 것은 목욕할 때 욕자지요. 관탁이 아니 이 관자는 세수할 관자고 탁자는 씻을 탁자예요. 세수하고 손도 씻고 이렇게 씻는 것이니 금, 상사, 불제라고 읽기도 하고 발제라고 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불제, 씨하라. 이 상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되게 옛날에 날짜를 따질 때 자축 이렇게 따져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해야 할 때 상사라는 것은 이게 한 달 중에서 이게 사자가 들은 것 첫 번째 날을 상사라고 그래요. 상사, 준사, 그 종사 이렇게 하는데요. 상사는 되게 3월 삼진날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3월 삼진날, 3월 음력 3월 3일이요. 삼진날 이 불제를 하는데 불제라는 것은 애군을 다 털어내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상사, 불제가 바로 이것이다. 불제를 하려면 일단 내 몸에 있는 때를 먼저 벗겨야 되니까 그런 거겠죠? 기는 수명이니, 기라는 것은 물 이름이니, 제노, 제노성, 남하니, 노나라 성, 노성의 남쪽에 있었으니, 지지에 이위유 운천원이라 하니, 이 호견자라. 지지는 이제 지리지겠지요? 땅을 기록한 지리지에 온천이 있었다라고 했으니, 이 지상 꼭 그럴싸하다. 이거죠. 풍이라는 것은 승양야라. 이 바람풍자는 바람을 쐬고 온다. 그것은 탈승자고 서늘할 양자니까 시원함을 타고 온다는 게 뭡니까? 바람을 쐬다 온다 그 말이겠죠. 무는 제천이 도우지천이 요 단선 수목야라. 이 무라는 것은 지명 그 위치인데 제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 중국 그 베이징에 가니까 그 거기가 있더라고요. 천단공원이 있더라고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 거기가 천단이더라고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이 도우, 기도할 때 도자지요. 비를 내려주십사 하고 기도했던 그런 곳이니 거기에는 단선과 수목이 있었다. 터와 그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영은 가야라. 이 영자는 노래한다는 뜻이다. 증점지학이 증점의 학문이 개유이 견부 인욕진처에 천리 유행하야 수처 충만하야 무소 예, 결걸이죠. 아까 제가 잘못 읽었죠. 결걸고로 기 동정지에 동용이 여차하고. 참 어려운 자리네요. 증자가 공부한 것이 무엇이냐면
변부 인욕 진처. 이 세상에는 이욕불양립이라. 이치와 욕심은 동시에 두 가지가 될 수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즉 이치가 이기는 사람, 이치가 이기면 욕심이 낮아지고, 즉 양팔 저주가 똑같아갖고 욕심을 많이 부리면 이치가 약해지는 거고, 이치를 강조하다 보면 욕심이 좀 빈약해지는 거. 양팔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이 증점의 학문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 인욕진처에 가 있어요. 인간 욕심이 다 없어진 곳. 거기에 가 있어서 천리외행하야. 거기에 천리가 흘러서. 이 대자연의 섭리 쪽에 이 사람은 관심이 많고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 쪽에는 좀 그거는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수처충만하야. 그래서 그 자기가 처한 곳에 따라서 다 그 천리가 충만돼서 무소 이 결과적으로 조금이라도 이 빠지거나 이지러지거나 이런 틈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 통정지대 그가 움직일 때라든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라든지 그런 때에 종용이 여차고 그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이와 같았고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가 처한 곳에서 바로 자기 집에서 몇 발짝 안 가면 그 기수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얼마 안 가면 그 무우라는 곳이 있으니까 아 거기 가서 목욕하고 바람 쐬고 올 겁니다 얘기한다 이거죠. 겨울에 집에서 움틀고 있다가 봄이 되니까 따뜻해지니까 이제 그래서 자기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가서 목욕도 하고 깨끗이 몸도 씻고 마음도 씻고 바람 쐬다가 오겠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기 언지 즉 그가 뜻을 말한 것인즉 그리고 그가 뜻을 말한 것인즉 우불과 즉기 소거지 위하여 또 그 거처하는 바의 지위에 나가서 자기 있는 곳에서 낙기 일용지상이요 그 일용 늘 할 수 있는 그 일용의 그 상 일상에서 일상을 즐기는 데에 불과 지나지 않았고 초무 사기 위인지 의하여 애당초 이 사자는 버릴 사자네요. 거기 상성으로 썼을 때는 버릴 사자 의미를 해석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위인지 남을 위하려는 의도가 없어서 이게 뭐 남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한 말이다 이거죠. 이기 흉차 유연하야 흉차라는 것은 이게 가슴 속입니다. 그래서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이 유연하여 마음속이 한가로워서 어디에 뭐 급급해할 것도 없고 그냥 한가로워서 지겨 천지만물로 상하 동료야 곧바로 이 직자는 곧바로 이렇게 해석합시다. 곧바로 천지만물과 더불어 상하 동료야 하늘의 이치는 상이고 땅의 이치는 하겠지요. 위아래로 다 같이 이치가 다 통해서 각득기소지묘 각득기소라는 게 있지요. 책이 이게 각득기소라는 건 그래요. 저 책들이 막 여기 막 난장판 어려웠을 때는 이게 각득기소가 아니에요. 책은 책이 있어야 할 곳에 꽂히고 가방은 가방 있는 곳에 꽂히고 그것이 각득기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런 말에서 안 쓰고 적지에 적수라는 말 쓰지요. 각득기소의 그 묘리가 은연자현어 언해하니 은연 중에 그 말투에서 배워나오게 되니 그렇죠? 시 삼자 규구어 사위지 말자 하면 기 기상이 불모이라. 처우에서 말한 자루라든지 공서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한 그 세 사람들이 규구어 사위지 말. 사위지 말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끄트머리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하려고 하지요. 이게 조금 배경을 설명하면 이 춘추 말기쯤 되는 시기니까 중국 전역에서 서로 막 여기저기서 지금 말하면 막 힘이 센 사람들 일어나서 서로 땅 따먹기 전쟁을 했던 춘추 그 말기 시대 혼란할 시대니까 보이는 게 전부 다 나는 어떻게 하면 저런 제후가 될까 패권을 차지할까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웅자님한테 벌써 공부를 많이 해서 능력을 갖춰지고 다 알게 되니까 너 뭐 할래? 아 예 저는 이 한번 다스려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당연히 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맞는 말로 맹자 삼락이라는 곳이 있었지요. 맹자가 인생 삼락이라고 하는 거기에 왕천하는 불여존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천하의 왕 노릇하는 것은 인생의 참된 즐거움에는 낄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저 세 사람들이 그 일 끝에 나가서 죽으라는 것은 이게 급급합니다. 급급해 하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기상이 불모유라 그 기상이 같지 않다. 고로 부자 탄식이 심허지하고 그래서 공자님께서 탄식이 심허지 탄식을 하시면서 깊이 허락을 하시고 문인이 기기 분말을 그 허락한 그 장면이 너무나 멋있었고 아주 그렇기 때문에 문인들이 그 본말 그 시작과 끝까지 쭉 그 내용들을 기록하기를 독가 상언하니 유독 자세하게 썼으니 자세함을 더했다는 얘기는 자세하게 썼으니 대역유의 식창이라 대개 그 기록한 사람도 아마 이런 것을 좀 알았나 보다 이거죠. 저마이는 하여우 곳을 희러니 굉이 사슬이 착하야 대활 이호 삼자자지 선호이다. 재활 하상호리요 역학언기지 아니라 왈무춘자의 춘복이 기성이여든 관자오륙인과 동자육칠인으로 욕호기하야 풍호무하야 영이귀하리다. 부자위연탄알 오여첨냐하누라 사자시자의 이치위서즉 점탕차대로대 이방고술고로 공자선문구적 이후급점야라 이는 간헐야라 작은기야오 선은구야라 모추는 화후지시요 춘복은 단격지으라 욕은 관타야니 금상사발제 시야라 기는 수명이니 제노성남하니 지지의 이위 요온천언이라 하님 이호견야라 풍은 승냥야라 무는 제천도지천이 요탄선수목야라 영은 가야라 증점지하기 개유이 견부 인욕진처에 천리유행하야 수처충만하야 무속음결고로 기통정지제의 종용이 여차하고 이기언지즉 오불과 즉기소거지위하야 낙기일용지상이요 조무사기위인지의하야 이기흉차유연하야 지겨천지만물로 상하동유하여 각
득히 소지무이 은연자현어 언외하니 시삼자규규어 사비지 말자면 기기상이 불모이람 고로 부자탄식이 심허지하고 이문이니 기기 본말을 독하상언하니 개역유이식차의람